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 파트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4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의의, 관리 필요성 정도 이제 기초적인 건 이제 우리가 갈 텐데요. 부동산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킥포인트로 가는데, 부동산 관리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인데요. 관리를 하자. 그럼 이따가 유지라는 단어 찾을 거예요. 유지 활동. 그럼 내가 부동산을 사서, 건물을 사서 관리를 해요. 어떻습니까? 이 관리를 한다는 거는 어떤 뭐 재건축이나 뭐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죠. 그래서 유지한다는 거는 내부적인 관리며 외형적이 아니라 그냥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아직 처분한 게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맡기냐면 위탁관리로 가요.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도시화, 그 다음에 건축기술의 발달, 건축기술의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소유자의 요구라는 게 있거든요. 부재소유자의 요구. 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럼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되어 건축기술이 발달하죠. 그죠? 우리가 또 공동주택이 또 많아지잖아요. 남한테 맡기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재소유자라는 거는 여기 소유하지 않고 거주지를 다른 데로 두고 대량으로 임대한 사람들은 관리를 또 맡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탁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키포인트가 개념은 부동산 관리란 두 번째 줄 유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동그라미 밑줄, 그 내부적인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제가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소유자 요구는 그냥입니까? 위탁관리가 필요합니까? 위탁관리 필요하죠.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넘기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가 복합 개념이냐 아니면 영역이냐 아니면 관리 방식이냐인데, 부동산 관리의 분류죠.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분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법경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복합 개념이. 자, 법률적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보존 관리라 그래요. 뭐 소유권을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든지 뭐 소유권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여기는 계약 같은 게 잘 나옵니다. 계약이나 예약 이런 게 나오면 다 법률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경제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복합 개념인데요. 광의의 개념이 복합 개념의 법경기다. 자, 그러면 돈을 안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죠. 그래서 경영을 잘해서 경영관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순수익을 또 높여야 되는,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적 관리는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인력관리 같은 거는 사람의 적재적 격수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술적은 유지관리죠. 현상을 유지해서 소극적인데, 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감가라는 걸 배울 텐데, 자, 건물이 금이 간 거를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걸 기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리적이나 기능적의 하자 유무를 따진다는 건 당연히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은 토지하고 건물이 좀 달라요. 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다른데, 토지는요, 인접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번, 30번지 있으면, 갑돌이 몰래, 을돌이가 여길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 가시면 이렇게 실로 매달리는 게 경계를 측량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경계 문제. 그럼 경계 측량은 변호사 갑니까? 보통 측량사 갑니까? 측량사 기술적이고요. 근데 건물은 네 가지가 있어요. 위생은 우리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청소 관리. 그 다음에 위생, 설비. 설비는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나 이렇게 기술적이나 기구 같은 설비 같은 걸 얘기하고요. 보안은 이 안자가 안전대책이에요. 안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그냥입니까? 불이 날 수 있습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방범 같은, 그죠? SK, 세콘 같은, 그래서 재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 설비, 보안, 그 다음에 보존 관리가 있거든요.
자, 보존 관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위생의 위, 설비의 설, 안에 안, 보존에 대해서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위,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위와 혓바닥 선은 안전해야지만 오래 먹고 살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이다 이렇게 안기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키만 잡았어요. 펜 들어보세요. 자, 자취갑니다. 복합 개념은 따라서 법경기. 그러면 법률적은 뭐예요?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보존 등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존 관리는 법률적을 찍으시고, 자, 밑에 법률적 관리는 누가 봐도 법률적이에요. 법률상 절차라든지, 아까 제가 임대차 계약이 나왔죠, 그죠? 계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나온 법적인 거고, 권리 분석 동그라미 1번. 자, 2번이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이에요.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은 경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총수익의 재비용의 관리를 해서 제외한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순수익 박스. 그럼 시험 문제.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은 돈 되니까 기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고. 자, 수지는 당연하고, 수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고, 회계는 당연히 돈 관리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시면 인력 관리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자,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이라고 파악을 해요. 그죠? 그럼 인력 관리도 기술적에 들어갑니까? 경제적에 들어갑니까? 경제 들어가죠. 우리가 왜 대기업 같은 거는 인사과를 또 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고 이 채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라는 걸 판단합니다. 기술적은 협의고요. 그다음 밑줄 쳐보세요. 물리적, 기능적 하자. 자, 시험 문제.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나타나면 이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예방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왜 위설 안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그래서 위가 위생입니다. 그래서 최근 잘 쓰셨는데 위생이 청소 관리라고 적어놓으세요. 청소 관리.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그냥입니까? 깨끗해야 되죠. 위생 청소 관리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설비라는 게 어떤 기구 같은 걸 운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계 기구의 설비 이런 것들, 보수 정비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데 가면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또 전문가가 와서 고치잖아요. 이게 설비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안이 안전입니다. 보안 안전. 자, 건물에 그냥입니까? 불이 나면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도 난다 할까봐 세콘 같은 거 설치해야겠죠. 그죠? 재해 보험이나 화재 보험 같은 게 보안이 안전 대책을 쓰고요. 그다음에 보존이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예요. 그죠? 예방 관리. 그래서 미리 이런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 같은 게 건물의 기술적 관리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토지는 경계를 측량했죠. 경계 측량도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관리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영역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역, 섹터거든요. 부동산 관리의 분류가 복합 개념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영역을 보느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 자산가입니다. 엄청나게 부동산이 많아요. 건물도 한 4개 정도 있고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럼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밑에 자산관리를 둬요. 자산관리는 뭐냐면 어셋 매니지먼트,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회사한테 맡긴다면 규모가 크고, 아니면 좀 전략적인 사람한테 맡게 되죠. 엘리트한테. 그래서 장기적인, 아직 전략적을 잘 짤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근데 얘가 다 관리하지 못하면 관리자를 또 두겠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부동산 관리자를 둡니다. 자, 부동산 관리자는 A에 대한 부동산만 관리를 해요. 부동산 관리.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건물만 관리한다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활동에 대한 관리고요. 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재산 관리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영어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입니다. 프로퍼티가 부동산이거든요. 자, 그럼 얘도요. 그냥입니까? 화장실 청소 같은 거는 외주를 줍니까? 외주를 주죠. 그래서 외주라는 단순 업무의 시설 관리를 둬요. 그 FM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험 문제는 요 자산의 오지선다로 얘랑 바꿔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따라서 위설 안전. 요게 다 기술적에 들어갑니다. 거의. 그럼 기술적은 위설 안전이 다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주나 에너지 관리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간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자산 관리부터 잡으세요. 자산 관리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AM. 그래서 펜 들으시면 소유자나 기업에 불극대화 시켜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요.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밑에 미술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어디서부터가 이제 시험지 나오냐면, 일반 업무 외에 어떤, 어때요? 금융대안의 모색.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모색해준다든지, 자,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입니다. 재투자 재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포트폴리오 관리든지 재투자 재개발 아니면 어떻습니까? 투자의 리스크 관리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PM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건물 및 임대차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및 수지 관리만 하고요. 제가 아까 시설과 자산을 바꿔낸다 그랬죠. 시설은 시설을 운영 동그라미. 시설 이용자나 기업의 여타 부분의 요구에 따라서 단순히 소극적입니다. 그럼 제가 따라서 아까 위설 안전 요게 시설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보시면 설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청소관리가 위생관리예요. 그 다음에 방범범죄가 보안관리입니다. 어때요? 아까 기술적이 여기 다 들어갔죠? 그래서 암기하시는 방법은 자산과 시설을 봤을 때 시설을 기술적 관리다 생각하시면 수월하게 자산과 시설을 비교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관리에 대한 방식이라는 거는 자가 혼합 위탁 관리가 있는데 방식이다 보다는 방식도 맞아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누가 주체를 가느냐? 자기가 하느냐? 위탁하느냐? 혼합하느냐? 자가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합니다. 직접 관리라 그래요. 또 자치 관리, 자연 관리 다 지으시 들어갔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도시와 건축에서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요즘 현대에는 그냥입니까? 다 위탁 관리를 맡깁니까? 그럼 가장 진보된 건 위탁 관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자가관리는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있는 거지만 위탁관리는 대규모나 아파트 같은 거 대형 빌딩 위탁으로 가겠죠. 얘가 직접이면 얘가 간접입니다. 그럼 얘는 외주를 주는 거죠. 근데 혼합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를 혼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기가 법률과 경제는 그냥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기술적은 맡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그냥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요. 책임 소재가 단점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겠어요? 좀 불분명하겠어요? 불분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점만 노출되다 보니까 가독이 채택돼요.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야 되고 자가와 위탁이 똑같겠어요? 반대이겠어요? 반대죠. 자, 자가 관리는요.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니까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보안 관리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자기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의 이제 통제 지휘력이 있고요. 근데 그냥입니까? 전문성은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어떤 일을 계속 한다면 타성화에 젖는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에너지는 빠져요. 근데 위탁은요. 그냥입니까? 남한테 맡깁니까? 전문성이 또 강해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기밀 보안 관리가 좀 약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때요? 매너리즘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대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체크할게요. 자가 관리를 자영 직접 관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는 자기의 부동산을 그냥 해요? 직접 관리해요.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 및 기타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입니다. 가장 전통적이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장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가 하니까요.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유리합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의사능력이 지휘통제력이 발휘할 수 있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업무 처리가 신속합니까? 종합적 운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거죠. 근데 단점은요. 전문성이 그냥요. 결여돼요.
결여되고 관리비가 비효율적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어디에다가 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이 관리비가 나갈 수 있고 불합리하게 지출되고 가장 중요한 게 타성화예요. 타성화. 타성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버릇에 져서 계속 어떨까? 아, 무사 안일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탁관리는 그 반대인데 외주 간접이고요. 그 위탁관리는 그냥입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까? 현대적이고 소형 건물이에요? 대형 건물이에요? 공동주택 같은 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전문성을 활용하니까 장단점으로 간다면 자, 이 전문성을 띈다는 거는 자가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이 전문성이 효율적이 높아지죠. 합리적 관리를 하고요. 소유자는 위탁관리 후에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자, 자기가 안 하니까 그냥입니까? 타성화가 방지되겠죠. 매너리즘이 빠지기 쉬워요. 근데 얘는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밀 유지가 될까요? 보안이 좀 불안전할까요? 남한테 맡기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부실관리 초래할 수가 있고요. 관리업이 역사가 짧아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만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혼합관리입니다. 혼합은 일부는 직접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죠. 근데 일반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죠. 일반적 형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 학계론에서는요. 일반적은 반드시란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이다. 예외도 있긴 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학계론에서 어렵습니다. 항상 반드시라는 게 나오면 예외를 인정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은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저자도 책을 잘 쓰신 게 자, 시험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법률은요.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소유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인감도장을 남한테 맡겨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금고요. 금고를 아무나 맡깁니까? 자기가 관리합니까? 그렇죠. 제 말 맞잖아요. 근데 청소는요. 화장실 청소는 그냥이요. 외주를 줘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해요. 예외도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바꿔 나왔거든요. 그죠? 바꿔 나온 게 얘를 내가 하고 이걸 위탁한다고 나왔어요. 틀린 지문은 아니야. 왜? 혼합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법과 기술은 자 경제와 법률은 맡기지만 소유자가 하지만 기술은 위탁한다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근데 반대로 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장점은 어떻게 돼요? 자아관리에서 위탁관리에 과도기라는 단어가 있죠. 비출. 그 다음에 자가관리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는 위탁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합치니까 관리 업무에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위탁관리. 근데 중요한 건 단점이 기업번이 나옵니다. 아까 책임 소재가 분명했어요. 좀 불분명했어요. 분명했죠. 그죠? 요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운영이 곤란해지면 자가관리 위탁관리 결점만 노출됩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관리활동 파트는 얘네들보다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1, 2월 달에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넘깁니다. 마케팅으로 좀 가볼게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쭉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453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자, 그냥 갈게요. 개념만 좀 봐보시면 마케팅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들이 수요자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뭐 밀적 부동산이란 자체는 그냥 우리가 상가나 토지 이런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짓고는 아까 MBS 같은 거였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서비스 같은 건 중개업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종류가 하나입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판매보다는 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세일즈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획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환경, 미시환경, 환경은 좀 염리 안 나오니까 이건 제가 1, 2월 달에 뽑아드리도록 하고 그럼 교수님 어디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넘겨볼게요. 어디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냐면 페이지 455입니다. 455을 보시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세 개. 여기서 주제가 돼요.
그죠? 어, 마케팅. 세 가지 전략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1학기 때만 강했는데 목차의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 목차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 이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는 소비자예요.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와 공급자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아웃라인을 잡고 오늘 이 마케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갑니다. 그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제 경영학에서 따온 거예요. 경영학에서. 자, 만약에 이 칠판 두 개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입니까?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까? 물량이 많았을까요? 물량이 부족했을까요? 그럼 만드는 사람이 공급자가 주도를 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정입니까? 기계로 찍어 나옵니까? 소비자 위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옛날에 60년대 닭집, 통닭집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죠? 통닭집 하면 우리가 돈을 벌거든요. 공급자 중심입니다. 뭐 줄을 쓰죠. 막 그러죠. 근데 요즘 퇴직하면 그냥 다 닭 튀겨요. 그럼 소비자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볼게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간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아,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자가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틈새 시장을 점유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전략에 소비자를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케팅을 쓰자는 거죠. 이게 순서가 됩니다. 마케팅이 세 가지 전략이에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만 이제 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감정평가로 갈 텐데, 자, 부동산 마케팅에 세 가지 전략.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장 점유입니다. 시장을 점유하죠. 공급자가. 공급자 주도예요. 나중에 이제 얘는 우리가 힌트가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시장 점유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영어가 SCP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자, P가 네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자, 이건 상업용에 사용돼요. 상업용.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STP라는 게 있습니다. STP. 자, 이게 세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건설회사예요. 갑이라는 아파트를 판매합니다. 그럼 살 사람을 먼저 나누는 게 세분화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나눠요. 내가 어떤 걸 타겟으로 갈지를 알기 전에는 소비자를 먼저 나눕니다. 연령별, 우리가 어때요? 남녀, 그 다음에 소득별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소득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타겟할 것이냐, 고소득층이냐.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 즉 수요자의 특성을 따라 가는 거죠. 고소득층을 타겟을 갈 것이냐, 아니면 중상층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을 갈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가 됐으면요, 타겟팅이라는 것은 목표 시장을 선정해요. 표적 시장의 선점도 맞고 선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겟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시장 세분화된이라는 게 나와서 내가 중상층을 타겟해서 찾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포지셔닝은 뭐냐면, 자, 지금 중상층을 타겟으로 했으면 그냥에 대해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차별화시켜야겠죠. 이 포지셔닝이 차별화거든요. 근데 이 포지셔닝이라는 영어가, 이 포지셔닝이라는 영어가 번역하면 위치예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를 시킬 건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냐면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 상품을 나눕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부동산을 나눠서, 자, 아까는 수요자의 특성을 나누는 게 세분화인데요. 자, 이건 공급 상품이에요. 공급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은 사람이에요. 이건 상품이에요. 상품이죠. 특성에 따라 나눠요. 그러니까 상품의 특성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적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밑에 가시면 맨 밑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 점유 박스. 틈새 시장 점유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STP로 갈게요. 자, 맨 밑에 가시면 시장 세분화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니은. 마케팅할 수행할 가치가 명백하고 유명한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넘겨보십시오. 자, 제가 세분화하는 건 사람을 나누죠. 그래서 구매자 집단을 나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수요자예요.
구매자 집단은 시장을 분할한다는 거.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밑에도 수요자 집단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목표시장의 타겟팅이에요. 그럼 기업별표. 목표시장이라는 것은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게 되어 있죠.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 찾아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포지셔닝이 차별합니다. 자, 요건 디귿번. 자, 디귿번에 이제 가시면은 디귿번보다는 저는 기역번을 더 치세요. 디귿번 지우시고 기역번이 기출입니다. 자,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 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건 기능입니까? 공급 상품을 나눈다 했죠. 경쟁자들 사이가 이 다양한 경쟁자가 내가 레미 아니면 자기가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공급 상품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제품 어디에 위치가 동그라미. 위치가 번역이 포지셔닝이에요. 위치 있으면 무조건 포지셔닝입니다. 그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포피믹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포피믹스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품 가유 그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판 가유 이렇게 암기했을 텐데요. 자, 제품은 뭐냐면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거고요. 판매 촉진은 판매를 촉진시키는 거고 가격은 가격에 따라서 프라이스를 갖고 따질 수 있고요. 유통 용도는 내가 직접 판매합니까?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업자에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제품은 니은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설계, 실계천 설치 동그라미. 설치. 자, 시험 문제 설치나 설계나 주차장이 나오면 예 찍으시면 돼요. 차별화시키는 거. 다시 갈게. 자, 여러분들, 요즘은 그냥입니까? 아파트끼리 경쟁이 심합니까? 그래서 실계천 설치를 시키죠. 설치. 그 다음에 거주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한 평면 설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안 설비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저희도 마찬가지다. 지상 주차장을 그냥 해요. 다 지하화 시켜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설계, 주차장 나오면 제품이에요. 프로덕트입니다. 체크하셨어요? 근데 오른쪽 판매 촉진은 달라요. 판매 촉진은 이 설치, 설계, 주차장 같이 그런 제품을 차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하려면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하죠. 경품 추첨하는 게 판매 촉진이에요. 그리고 자, 어떻습니까? 경품을 제공한다든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광고를 하죠. 광고도 프로모션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온쪽 판매 촉진은 판촉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 광고 홍보 동그라미. 광고 홍보도 다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홍보는 나중에 이제 그 돈을 안 내고 기사화 시키는 건데 나중에 하고요. 인접 판매 판매 촉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니은번의 별표 3개. 자, 거기 보시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밑줄 경품이라고 해놓으세요. 추첨이나 경품. 그래서 추첨을 해서 경품을 추첨해서 제공하는 게 판매 촉진이에요. 그렇게 보시고요. 가격은요. 자, 여러분들 고가로 갈 수 있어요. 저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가는데 그냥 아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뭐 대등한 가격이 있다면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니은번인데 가격이 요즘 분양가가 똑같아요. 층수마다 달라요. 뷰마다 틀리죠. 그래서 가격 차별화 전략 별표 치는데 자 시험 문제는 가격 차별화라고 나오진 않고 우리가 신축이라고 나왔거든요. 신축 가격. 그래서 신축 가격이라는 것은 그 층수 그 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에 다른 것은 신축 가격이라고 하셔야 돼요. 단일 가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도 아니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프레이스예요. 유통 경로는 뭐냐면 경로를 봅니다. 내가 직접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경로를 보냐. 자, 요즘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내가 직접 합니까? 대행사를 맡깁니까? 그게 간접 경로예요. 업자 부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분양 대행사 맡기거나 중개업소 가시게 되면 이 분양하는 애들이 명함 들고 가요. 중개업소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유통 경로라는 게 있나요? 자, 분양대행사 밑줄, 중개업소 밑줄, 이게 간접 경로예요. 그, 요렇게 업자 시키는 거는 그냥입니까? 유통 경로 찍으셔야 됩니까? 유통 경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갑니다. 자, 이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피까지 봤고요.
고객점유 마케팅이에요. 자, 고객점유가 바로 소비자 전략입니다. 고객점유. 그래서 고객점유. 자, 고객점유라는 건 무조건 소비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비자자가. 자, 소비자가 그냥이에요. 고객이에요. 고객이죠. 얘를 꼬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AIDA라고 합니다. AIDA. 자, attention이라는 거는 주목을 끌고요. interest인 건 관심을 또 갖게 하고, desire이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ction이 행동이 옮겨서 도장을 찍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고객점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두 번째 소비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공급자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아이다 동그라미,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동그라미. 그래서 AIDA가 우리가 번역을 해서 넘기시면 나와 있네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주목,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박스에. 찾았나요? 그게 뭐냐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요. 신문 광고. 일단 그냥이니까 주목을 끕니까? 끌고. 자, 우리가 분양사무소 가면 분양 대행사들이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서 명확하게 이제 요령 같은 걸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충족시켜요. 그죠? 그래서 클로징 전 단계고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데. 자, 이렇게 갈게요. 이제 편안하게 재밌게 합니다. 만약에 여성 의류점 같은 데 가면 디스플레이를 안 해놔야 돼요?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딱 가다가 어텐션 하죠. 그죠? 주목. 그러면 여기 있는 점원이 그냥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관심을 일으키면서, 어머, 언니 추우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만만 봐. 옷을 입힙니다. 그냥이요. 이 욕망을 충족시켜요. 미스 코리아 같아. 이 언니 카드 꺼내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아이다 나오면 고객점유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으로 가요.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입니다. 소비자 간에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는 거죠. 장기적 지속적.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재테크에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벌어서 내가 수수료는 안 할게요. 그죠? 무조건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그 명단을 올려놔요. 그럼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그냥이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이 관계 마케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한 번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장기적으로 주시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에서 왔기 때문에 브랜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계속 코카콜라 찾죠. 그러면 레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안이나 GS 자이라든지 더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브랜드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종시에서 레미안 아주 좋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전 가도 레미안 찾습니까? 레미안 찾죠. 이게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박스. 일회성이었어요? 장기적 지속적이었어요? 다음에 관계 유지. 이건 관계 유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관계 유지 나오면 이건 무슨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관계 마케팅 찍으시고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아파트 브랜드 광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죠? 브랜드를 자꾸 내세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화가 된 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죠? 레미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뺏긴 거죠. 이게 다 외국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 자체를 따온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입니까? 이 브랜드도 관계 유지입니까? 관계 유지죠. 삼성이라는 아파트가 없어졌잖아요. 레미안 브랜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이야 계속 레미안 찾아. 그죠? 그럼 그냥이야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가. 유지해나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브랜드화 시키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마케팅은 세 가지 전략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마케팅 자체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만 하면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좀 평가를 가겠는데. 자, 마케팅은 누구 주도에서 누구 주도로 가죠?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데 나옵니다. 그럼 고객점유예요? 이건 시장점유예요. 시장점유죠. 그래서 STP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 세분화하는 건 사람을 나누고요. 거기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표적시장을 선정해서 찍어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차별화시킵니까? 차별화시키는 건 사람이에요? 공급 상품이에요? 내 것을 어디다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품, 자, 재판가요. 제품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설계 설비를 잘해야 됩니까? 설계 설비를 잘하고 주차장 같은 거 나오면 제품이고, 경품 나오면 그냥요, 판매 촉진이에요. 광고 광고. 그 다음에 고가 저가 나오면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직접 판매해요. 업자를 부를 수도 있어요. 업자를 부르는 게 유통경로입니다. 간접경로. 배경대행사 중개업소 유통. 그래서 네 가지와 얘를 또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여기 P와 여기 P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까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아이다 나오면 무슨 점을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고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옵니까?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생산자예요? 소비자 둘 다예요?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뒤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마케팅은 세 가지 전략을 아예 기본에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세요. 힘드시니까.